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지혜로운 생각, 좋은 생각을 많이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생각, 좋은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까? 많이 하셨다면 어떤 지혜로운 생각, 어떤 좋은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게 뭔 소린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좋은 말을 하게 되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란 소리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이 좋은 행실을 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좋은 행실이란 윤리도덕적인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행동, 거룩한 성도의 행실을 말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좋은 생각, 좋은 말을 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실천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당회를 열면서 장로님들께 부탁드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를 비롯한 전 당회원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한 가지씩만 변하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고 부흥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들이 아주 비장한 각오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당회원들이 올 한 해에 한 가지 이상씩 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함께 변화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 부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게 부흥이라고 전 생각이 돼요. 지난주에는 제가 아주 일반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는 본문을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현장이 되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진부한 것 같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자 하면 제일 먼저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제일 큰 거부 반응은 교회 다니려면 술을 못 먹고 담배를 끊어야 한다는 부담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조상님들께 제사를 하지 못하는 제사 문제가 큰 문턱입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 안에서는 신자들의 주초 문제나 제사 문제보다는 성도들 속에 있는 고정관념이 문제예요. 즉 교회를 일반 단체나 조직과 동일시함으로 생기는 이 폐해가 심각합니다. 주초나 제사 문제가 개인적이라면 교회를 사회의 어떤 단체와 동일시하는 문제는 이 교회의 정체성을 흔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교회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조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조직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일반 사회 조직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교회를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한몸 의식은 어느 사회나 조직에서도 모방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한몸 의식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설하신 두 기관이 있는데 첫째는 가정이고 둘째는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 한몸 의식이. 그래서 교회는 뭐 같아야 된다고요? 가정 같아야 돼요. 교회는. 또 교회는 가정 같아야 할 뿐 아니라 가정은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 같아야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과연 가정 같은 교회인가는 의문입니다. 교회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바로 앞절 4절에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바울사도는 교회 구조를 우리의 육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구조를 알려면 육신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3등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머리 부분, 그 다음에 몸통 부분, 팔다리 지체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사도는 비유적으로 머리를, 교회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라, 이 몸통을 이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그리고 팔, 다리를 비롯한 작은 지체들은 우리 각 사람을 지칭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목사도 아니고, 요즘은 뭐 민주주의가 발달돼서 교회 주인이 뭐 성도들이라고 그러는데 성도들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시를 하면 몸인 교회는 그 명령을 듣고 지체 없이 팔다리가 그 지시에 따를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런 조직을 유기체 혹은 유기적인 공동체라 부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한 몸인 동시에 성도 각자는 고유의 역할이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모든 지체는 같은 기능을 가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가장 큰 지체가 뭡니까? 팔과 다리가 가장 큰 지체입니다. 또 가장 눈에 띄기 쉬운 지체는 눈과 또 코와 귀가 뭐 이 다 중요한 지체입니다. 이런 지체가 기능이 다르듯이 우리 각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몸에 붙어 있지만 각자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다른 것을 틀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틀렸다와 다르다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틀린 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틀린 것은 어떤 기준에 맞지 않는, 말 그대로 잘못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르다는 말은 잘잘못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다른 것, 독특하거나 개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한국 사람들은 다르다를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과거 전통을 지키려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 대가족이 함께 살 때 개개인의 요구를 다 들어주기가 힘든 상황엔 이 주부가, 어머니가 누구에게 맞춰서 음식을 준비합니까?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 할아버지가 좀 진밥을 좋아하시면 좀 질퍽하게, 또 꼬들밥을 좋아하시면 또 꼬들밥으로 이렇게 준비합니다. 아이들의 취향에 상관없이 어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아이들은 좋아하도록 강요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뭐 당시에 과거에는 누구 하나 군소리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음식점은 물론이거니와 병원에 가서도, 심지어 비행기를 타더라도 그 사람의 종교와 취향과 질병에 따라서 음식을 다르게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 우리의 삶의 형태는 단조로워서 통일이나 회기를 좋아했습니다. 외식을 해도 아버지가 짜장면을 시키면 전 가정이 통일이에요. 짜장면입니다. 아버지가 짜장면을 시켰는데 이때 누가 우동을 시켰든지 짬뽕을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죠? 쟤는 웃기는 짬뽕이야. 우리하고 달라. 이때 틀리다고 그러고 얘기하는데, 우리하고 틀리다고 얘기하는데 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엔 짬뽕 한 그릇 시켰다고 이상한 사람이란 낙인을 찍히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가부장적인 유교 문화에다가 거기다가 군대 문화까지 겹쳐져서 더욱더 통일과 회기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상관이 하라고 하면 뭐 이유 불문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른이 말씀하실 때 뭐 질문이 많고 꼬치꼬치 이렇게 답변을 하면 그거는 답변이 아니라 말대꾸가 되고 맙니다. 문제는 이런 문화가 한국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자리를 잡고 있어서 선교 150주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한국 교회를 예수님의 방식, 성경적인 방식이 아닌 유교식, 공자식 구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뿌리 깊은 악습입니다, 여러분. 이 악습을 뿌리 뽑지 않고는 교회가 절대로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역사적으로 부흥했던 교회를 연구해 보면 한 군데도 가부장적 권위주의를 주장했던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체계가 덜 잡힌 신생교회에서 부흥이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는 전통이 강한 교회가 아니라 전통보다는 성령께 모든 주권을 내맡기는 교회가 바로 부흥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목회해도 부흥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교회가 뭐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교회가 뭔지 몰라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교회는 엄연히 세상 구조와는 달라야만 합니다. 오래된 교회는 화려하게 쌓아놓은 전통이 바로 그 전통이 부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붙잡고 있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전통을 주장하다가 내 경력과 경험을 주장하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이 쓴 교회론을 통하여서 세상은 민주주의라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사실 이 민주주의는 이 기독교의 전통과 성경의 토대 위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분주의입니다, 여러분. 즉 다수가 손을 들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경의 뜻이라면 단 한 사람이 주장할지라도 그대로 따라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보다는 정치꾼들이 총애를 휘두르며 교회가 세상 정치를 닮아가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큰 부흥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상호 서로 다른 기능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상호 협력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일지라도 획일적인 하나가 아니라 각자 개성과 은사를 존중해 주는 한 몸입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본문 4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한 몸에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끔찍한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 몸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 발이 나는 꼬락내 나는 발이 싫으니까 이제 발이 손처럼 되고 싶다, 손이 되고 싶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이 걷지 않고 몸에 매달려 다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걷지 못하는 앉은뱅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손이 나는 발이 되고 싶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 없는 지체 장애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체는 같아서는 안 됩니다. 기능이 같아서는 안 돼요. 달라야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 목사가 되고 다 장로가 되고 다 권사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교사는 힘드니까 모두 성가대원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성가대원이 쉽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교회는 달라야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체의 역할을 은사라고 하는데 여기 본문에는 일곱 가지의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6절로 8절에 나오는 은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자로,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일곱 가지 은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 외에도 고린도전서 12장이나 여러 곳에 은사가 더 나옵니다만은 우리 가운데는 중복된 은사, 두 가지, 세 가지 은사를 가진 분도 있지만 뭐 나는 한 가지 은사도 없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누구나 다 한 가지 이상씩은 다 독특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왜 이런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교회로서 순기능을 유지하고 활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라고 이런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예언과 가르치는 사역이 좋다고 다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다스리는 일이 좋다고 모두 위로와 구제하는 일을 제쳐놓고 다 다스리겠다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골고루 있어야 합니다. 이런 역할을 성경은 은사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이것을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카리스마. 뭐 카리스마, 카리스마 하는데 이 카리스마는 좀 다르게 왜곡되게 사용되고 있지만 원 의미는 카리스마가 은사라는 뜻이에요. 이 카리스마는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요, 카리스, 우리가 잘 아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선물,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카리스마,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카리스마, 은사를 주십니다. 그냥 선물이 아니라 영적 선물이라고 해서 영어로 spiritual gift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로마서에 여섯 번 나오고 은사 문제로 홍역을 하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사도가 무려 여덟 번이나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은사는 매우 좋은 것이에요. 영적 선물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 보았듯이 이 은사를 잘못 사용했을 때는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일반적으로 이 카리스마 은사는 직분을 의미하고 또 넓은 의미에서는 개인의 재능이나 잘할 수 있는 것이 은사라고 보면 무방합니다. 문제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나는 한 달란트 받았는데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못 배웠는데 나는 몸이 약한데 이렇게 생각하고는 은사나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를 숨겨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결산할 때 은사의 수여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추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 하나님께로 받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17년 우리 교회 부흥을 크게 기대하고 있는데 그 부흥의 중심은 제가 반복드리지만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다른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부흥의 중심 엑기스는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가 성령 충만하고 뜨거울 때 거기에서 비로소 부흥이 시작됩니다. 예배가 뜨거울 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바로 그때 성령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평범할 때는 내가 은사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게 성령의 은사인가 아닌가 잘 모릅니다만은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그때 내가 받은 은사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나도 알고 또 상대방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배드릴 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은사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은사를 받은 줄을 많은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게 은사입니다. 또 개인은 그 은사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음식을 안 먹어본 사람은 맛을 모르듯이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가 궁금하실 텐데 혹시 이 자리에 성령의 은사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뜨거운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뜨거운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예배드리는 가운데 특히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할 때 바로 그 말씀의 줄을 타고 기도의 줄을 타고 찬송의 줄을 타고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령의 은사를 모두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 얘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타자를 잘 못 쳐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이 복수리 타법, 두 손가락으로 콕콕 찍어서 이 타자를 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어떤 사람은 1분에 뭐 메타다 메타다 하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당히 손이 느립니다. 손가락이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독수리 타법으로 따박따박 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감동이 돼서 이 독수리가 마치 춤을 추듯이 제 팔이 움직이면서 단숨에 이번 주 설교는 온 거를 마쳤습니다. 설교나 가르침이 예언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설교를 목사가 그냥 쥐어짜면서 뭐 할 수 있겠죠. 쥐어짜내는 설교는 인간적인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떨 땐 성령께서 제 손가락을 잡아주시고 제 마음을 감동시킬 때는 성령께서 하라는 그 설교를 하라고 가르칠 때는 제 뜻과 제 생각을 다 성령님께 맡기고 이제 원고를 써내려갑니다. 그때는 원고가 줄줄줄 술술술 쓰여져 나갑니다. 그렇게 자판을 두드리면서는 제 마음이 평안하고 감동과 감사가 나옵니다. 어떨 땐 눈물이 막 쏟아져요. 매주 이런 성령 충만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매주 그렇지 않아서 안타까울 뿐인데요. 그러나 성령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는 주체할 수 없는 은혜로 제 마음을 감동해 주십니다.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바로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성령의 카리스마, 성령의 은사의 신비입니다.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뭐 3시간, 4시간 기도하는데도 몇 분 기도한 그런 느낌으로 그냥 지나간다고 해요. 제가 수요일날이나 또 아니면 통성기도를 인도하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고 한참 기도하다가 한 5분 정도 돼서 저도 한번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눈을 뜨고 보면은 그냥 벌써 5분도 안 돼서 그냥 자리를 떠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뭐 1분처럼 지나가 버립니다. 봉사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 하루 종일 봉사해도 피곤을 못 느낀다고 그래요. 즐거운 마음으로 은사를 활용해서 봉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은사예요. 여러분들도 각자 받은 은사가 있을 텐데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교회에는 유익이 되시고 여러분에게는 성령 충만을 체험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사의 세 가지 유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사의 세 가지 유익. 첫째는 은사를 받으면 내가 성령 충만해요. 은사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령을 왜 주시느냐, 은사를 왜 주시느냐, 교회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성령의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유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사를 다 체험하여서 개인들은 성령 충만하시고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은사를 주신 이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쓰냐면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이건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개인도 성령 충만해서 유익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시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유익하게 하는 말이 헬라어로 심페로라는 말입니다. 심페로. 이 심페로라는 말은 조화 혹은 교향악이라는 심포니의 어원이 됩니다. 이 유익하게 하라는 말이 이게 심페로라는 단어예요. 그게 심포니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은사 받으면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심페로, 즉 공동체의 유익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은사를 통하여 지휘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스 킹이라는 독일 신학자가 있는데요.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아주 유명한 고전을 쓴 사람입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은사를 주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카리스마, 은사는 개인에 대하여 공동체 내 특정한 봉사활동을 부과하고 그러니까 카리스마, 은사를 받으면 이 공동체 안에 특별한 봉사활동, 직분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은사는 봉사활동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일이죠? 이 봉사활동을 수행할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교회 안에서 뭐가 됐든 직분을 맡고 뭐가 됐든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역할만 있고 감투만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감투만 주면 어떻게 해요? 그걸 수행할 뭘 주신다? 능력, 파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카리스마 은사는 소명과 봉사는 서로 의존관계에 있으며 부분적으로 서로 교차한다 말하고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있습니까?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분들은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진로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 재주, 그게 뭐라고요? 카리스마인데 그 카리스마가 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다른 말로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알고 내 재주를 알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교회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무엇을 봉사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내가 평생토록 질리지 않고 잘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 자신의 앞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자기 진로를 결정하실 분들은 반드시 이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둘째는 내가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에 무엇으로 봉사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아 이게 좋다 해서 이거 하다가 일주일 만에 질려버려, 이거는 평생 직업으로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평생 해도 질리지 않고 신나서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게 앞길의 진로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끝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 지체로 다르지만은 한 몸이 되려면 서로서로 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서로서로 지체가 되었나요? 본문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받은 은사는 나를 위함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남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은사적 교회, 카리스마적 교회의 질서입니다. 은사로 하나님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은사는 크고 작은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가르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는 큰가 보다. 나는 이거 뭐 교회 청소하는 봉사는 작은가 보다. 은사는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기능이 있어요. 상호보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즉
가르치는 목사는 혼자 독불장군처럼 목회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옆에서 협조하는 장로님들과 권사님, 안수집사님, 여러 성도님들의 협력이 필요해요. 반드시. 또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들은 목회자의 가르침과 지도가 필요한 법입니다. 이게 상호 보완적인 기능이라는 것이에요. 또 새 신자나 연약한 신자들은 누가 돌봐야 됩니까? 구역장이나 권찰들, 또 교회 중직자들이 이 새신자나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새신자나 연약한 성도들은 나는 늘 새신자니까, 나는 늘 연약한 성도니까 도움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새신자나 연약한 성도들도 이제 배우고 확신하여서 점점 성장해서는 자기보다도 더 연약한 성도들 도와줄 때 그 공동체는 강력한 은사 공동체, 성령이 역사하시는 카리스마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모르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고역입니다. 고역.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맛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려는 것 참 고역이에요. 이거 예배 시간, 아이고 목사님 오늘 설교가 왜 이렇게 길고 잔소리만 해댔었냐, 설교가 왜 이렇게 길고 왜 이렇게 예배가 기나, 한 시간도 못 앉아 있어요. 왜? 짜증나고 기니까.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냥 꿀송이 꿀보다도 더 단 말씀이라고 아멘 아멘 하면서 설교가 왜 이렇게 짧습니까,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네요. 그런 얘기가 들려야 돼요. 아, 목사님. 아, 진짜요. 중국에 어떤 목사님이 실제로 갔는데 한 시간 설교를 했대요. 자신은 그냥 오래간만이니까 비행기 타고 왔으니까 한 시간 설교했고, 한 시간 설교했더니 설교하고 내려가려는데 목사님, 우리 너무 짧게 설교해서 안 됩니다. 두 시간, 세 시간 하시라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들었어요.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니까, 은사를, 말씀에 대한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꿀송이 꿀보다 더 단 말씀이라고 그냥 아멘 하면서 이렇게 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고역이고 예배생활이 고역이고 설교 시간이 고역입니다. 이런 사람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 2017년 신차가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요새 새로운 차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신차가 나왔어요. 그 차를 아주 고액에 샀습니다. 풀 옵션을 다 달아가지고 그냥 다 완비해서 새 차를 샀어요. 뽑았어요. 그런데 그 차에 기름을 안 넣고 아내는 운전대를 잡고 남편은 뒤에서 낑낑대면서 밀고 차를 지금 몰고 가고 있어요. 신차입니다. 이건 신차가 아니라 짐땡이에요, 이건. 반대로 이제 새로운 차를 사서 거기에다가 휘발유를 잔뜩 넣고 아내를 옆에 딱 태우고 룰루랄라 서울에도 갔다 오고 부산에도 갔다 오고 여행도 갔다 오고 신나게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서울을 가든 부산을 가든 안락한 승용차에서 평안히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성령의 은사, 카리스마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도 현재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양 인상을 팍 쓰면서 그냥 하면서 뒤에서 차를 막 밀고 가는 사람 없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인상 쓰면서 열심히 한다고 자기 나름대로는. 아니면 휘발유를 넣고 시동을 붕 켜고 앉아서 편안하게 운전하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최신식 강한 엔진을 달고 어디든지 쌩쌩 달리는 성령의 사람, 카리스마의 사람, 은사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제가 드립니다. 한 가지입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카리스마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도 인상 쓰면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이 고역이고 힘들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성령이 주시는 파워와 힘을 가지고 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은사와 각종 아버지 은혜가 하나님이 쏟아부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문을 열어주시옵고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시들시들한 아버지 신앙생활이 아니라 뜨겁게 팔팔하게 생생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주의 교회에 유익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 나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힘들게 인상 쓰면서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성령의 폭발적인 은혜와 그 뜨거운 은사를 부여잡고 힘있게 찬송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에는 큰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성령 충만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